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제 이 1단계,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1단계에는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, 이번 달 학습 목표는 지금 이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한 과정, 그리고 또 그 답과 관련되어서 이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것,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8회분의 문제를 지금 풀려면 적어도 한 주에 2회분씩은 나가야 되고,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그날그날 돌아가서 그 부분을 꼭 찾아 복습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했던 걸 찾아보고 이론적인 건 점검하고, 이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 이 시간에는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, 이제 돌아가서는 한 번 더 즉 말씀드린 걸 찾아보는 이런 능동적인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또 오늘 문제반 첫 시간이니까 또 늘 공부하던 친구들이라도 또 마음이 또 새롭고, 아마 그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나가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월초라 그렇지 또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는데,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.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분발하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되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도록 학습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알도록 앞으로 애를 쓰고, 더 많은 정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요, 2017년도 3월에 치렀던 서울시 사회복지직 보건직 문제입니다. 자, 주의할 건 한마디로 지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시험이에요. 원래 서울시는 따로 보는데 서울시 사회복지